담귀.
우보익생 만우공 중생수기 등리이라. 제가 아주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,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또 한 시간 한 시간, 사실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수용하는 그 삶의 가치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무진장의 보물이 하늘 가득히 쏟아지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.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하루하루의 그 삶의 가치를 제대로 이제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, 우리는 어제 돌아가신 분은 오늘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얼마나 많은 또 경제적인 손실을 감당했으며 또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겠습니까? 그런 일들이 이 순간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. 우리는 편안하게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 탈 없이 이렇게 다행히 잘 살아가니까 미처 그런 걸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, 사실은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에서 그냥 다이아몬드가 장마철에 폭우 쏟아지듯이 그렇게 쏟아지고 있는 것과 같아요. 그마치 가치 있는 삶입니다. 우리 삶이 보통 소중한 게 아니에요. 그런데 중생수기 등리이라, 사람들은 다 자기 깜냥 많지, 자기가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 건 많지, 자기가 배운 건 많지, 또 자기 쌓은 경험 많지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죠. 그래서 중생들이 그릇을 따라서 이익을 얻는다,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, 참 우리 신라 때 성인이신 의상스님께서는 참 성인 중에 성인이시고 이 화엄경을 깊이 공부하고 깨달으셔서 이런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글을 남겼습니다. 그래서 참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. 읽을 때마다 감동하고 또 그 속에 담겨 있는 아주 깊은 이치를 우리가 다 개발해내지 못하고 다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, 참으로 엄청난 공부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늘 환경 만남에 감사해야 하고 또 더욱 이제 정진을 기울여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꿀맛 보듯이 그렇게 느끼고 가뭄의 단비처럼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 압니다. 오늘은 그 본 강의가 83페이지 저 위에서 셋째 줄 사천하의 열의 명호 이런 말이 있는데, 우리가 열의 십호라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. 열의 명호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, 열의 십호 뭐죠? 열의 응공, 정변지, 명행족, 선서, 세간해, 무상사, 조장부, 천인사, 불, 세존.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은 모두가 이제 열애의 능력과 덕화와 역할과 그 공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열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합니다.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요, 그 할아버지, 또 아버지, 퇴직을 하셨다면은 과거에 무슨 과장, 국장, 뭐 선생님, 교장, 이런 정도 이름이 다 따르고, 다행히 불법을 만나서 그 중에서도 화엄경을 공부하니까 화엄행자, 문수선에 와서 꼭 화엄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화엄행자, 또 집에 돌아가면 뭐 할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 아버지도 될 수가 있고, 대충 쳐도 열 가지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. 사실은 그 정도 역할은 다 합니다. 세상에 아무리
사회적인 그런 그 활동을 크게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다 나름대로 열 가지 정도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. 굳이 열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원만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뜻입니다. 부족한 삶이 아니에요. 무슨 저기 저 어떤 직업의 어떤 그 상태에서 인생을 살더라도 그 나름대로 다 원만한 삶이에요. 그게 10포라 열 가지 이름이다. 여기서 보면은 사천하에 열의 명호가 있는데 매번마다 열 가지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이게 이제 열의 능력과 덕화와 그 다음에 작용, 역할, 또 어떤 자비, 지혜, 뭐 우리 마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무한한 어떤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름을 통해서 다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래 보면 먼저 사천하의 10종 명호 그렇게 했습니다. 사천하의 10종 명호. 모든 불자들이여 열애가 이 사천하 가운데 혹은 이름이 일체 의성이며 열애를 갖다가 부르는 말입니다. 일체 의성 넉자죠. 모든 이치를 다 성취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. 일체 의자는 이치예요. 우리는 세상에 있는 이치를 다 알지 못합니다. 알지 못하니까 이치하고 다르게 살려고 해요. 이치하고 다르게 살다 보면은 그만 손해도 많이 보고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. 그래 일체 의성이라고 한 말은 열애는 일체 이치를 다 완성한 분이다. 그 다음에 홍명 원말 원 좋죠 이름이 원만월 원만한 달 보름달 보름달 같은이다. 사실은 뭐 보름달이나 초생달은 항상 다른 원만합니다. 지구의 그림자에 살짝 가렸을 때는 초생달도 되고 금달도 되고 또 그 가리지 않았을 때는 뭐 원만월 보름달도 되고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 달 자체는 본래 원만해요. 뭐 조금 가렸다고 그게 무슨 뭐 달에 무슨 흠집이 생기나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구름 끼었다고 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태양빛이 잘 안 비칠 뿐이지 태양에는 아무 상관없습니다. 또 기다리면 구름도 거치고 태양이 또 드러나게 돼 있어요. 우리의 본성도 사람의 본래의 가치도 그와 같습니다. 괜히 지금 뭐 처치가 좀 뭐 기울어지고 좀 상태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그렇게 쪼그라들 것도 없고 떨 필요도 없고 쪼그라들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. 항상 우리들의 당당한 본성을 생각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럴 건덕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. 아주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뭐 도반들이 인사할 때라든지 또 그 뭐 건강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늘 그럽니다. 부디 씩씩하게 살자, 씩씩하게 살자. 뭐 지금 다 죽었는데 어떻게 씩씩하게 사냐. 그렇지만은 지금 몸뚱이는 다 죽어가지만은 지금 다 죽어간다고 그렇게 하소연하는 그 사람은 괜찮지 않냐. 다 죽어간다고 엄살 부리는 그 사람은 괜찮지 않냐, 이 말이야. 그게 원만월이야. 태양이야. 아무 이상이 없어, 그 자리는. 그게 차별 없는 참사람이고, 참마음짜리고, 아무 차별이 없어요, 거기는. 뭐, 병이 좀 들었다 한들, 좀 늙었다 한들, 좀 지금 상태가 좀 어렵다 한들, 그거 아무 상관없이 원만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우리 본성이 있습니다. 제발 그거 알아야 돼요. 우리 본성. 참마음짜리, 참사람짜리. 그 다음에 또 사자후 그랬어요. 아, 부처님의 그 설법이 좀 대단합니까? 그걸 우리는 흔히 사자후. 그럼 부처님 이름이 아예 사자후야. 진리를 깨달으시고, 그 진리에 대한 설법을 잘 하셔서,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해서, 그래서 사자후.
홍명 석가모니, 그렇죠.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. 또 홍명 제7선, 이거는 이제 일곱째 신선 이런 말인데, 현재 칠부를 말하는 것입니다. 뭐 과거 칠부, 현재 칠부, 미래 칠부. 그 일곱 분의 부처님을 그렇게 거론하는 그런 그 경전이 있어요. 암경에도 보면은 그런 그 일곱 분씩 일곱 분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니까 일곱 번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7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홍명 비로자나 그랬잖아요. 혹은 이름이 비로자나 부처님 법신 부처님입니다. 법신 부처님입니다. 이거 이제 원만월 아니면 뭐 태양 이런 뜻과 똑같이 법신 부처님은 우리의 본성 자리를 그대로 지적하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홍명 구담시다 그랬어요. 구담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성이잖아요. 이름 속가의 이름이 그렇게 구담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참마음이 다 있고 참사람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지만은 또 아무개라고 사회에서 지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고요. 그건 지극히 한정된 뜻인데도 그 이름이 있는 거야. 구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런 의미입니다. 석가모니 부처님을 혹은 그렇게도 부르죠. 그 다음에 홍명 대사문 그랬어요. 큰 사문, 큰 스님 이런 뜻입니다. 이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본래 이제 바라문이 있었어요. 바라문. 그 바라문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이런 데서 성자를 소위 바라문 이렇게 하는데 바라문은 이제 또 인도에서 사성 계급 중에 하나야. 그 사제로서 제사를 관장하고 뭐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무슨 계절 따라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하는 가장 높은 계급이라 바라문. 그다음 그 밑에는 이제 찰제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군인, 무사, 그다음에 정치인, 왕족 이런 이들이 이제 바라문 밑이에요 계급상으로. 그런 식으로 이제 부르는데. 그 바라문이 이제 족성이 바라문이라고 해서 제일 아주 양반집 아들하고 양반같이 행동 안 하잖아요. 양반집 아들하고 양반같이 행동 안 해. 왕족 출신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엉망진창인 왕자들 많잖아요. 아주 많았습니다.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누가 바라문 제일 아주 그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자면 현자 뭐 선비 뭐 또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보살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격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문 같이 행동을 못하니까 경전에서 그래요. 바라문은 뭐 족성을 가지고 바라문이라 하느냐 행동이 바라문다워야 바라문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그러면서 우리는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새로운 차원의 어떤 그 성직자다. 그래서 사문이라는 말을 썼어요. 사문. 그건 이제 바라문하고도 관계없고 찰제리하고도 관계없고 무슨 산홍공상 이런 그 계급하고도 관계없고 무슨 뭐 저기 저 불가촉 천민하고도 관계없어요. 불가촉 천민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그 사람이 사문이야. 바라문도 출가해서 수행하면 사문이고 왕족도 출가해서 수행하면 사문이고 무조건 사문이 되는 거야. 출가해서 수행하면 그래 부처님은 이제 그중에 저희 큰 스님이니까 대사문 그랬습니다. 아불 대사문 이런 표현도 있고 우리 부처님 큰 사문께서 이런 말도 있죠. 그 다음에 홍명 최승이라 가장 수승한 분 이런 표현입니다. 가장 수승한 분. 그 다음에 홍명 도사 그랬어요. 도사 이건 이제 가이드 인도하는 사람, 인생을 인도하는 사람, 이끌어가는 사람, 인생의 길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도사. 여시 등의 기수 10천이라, 10천이면 뭐죠? 천이 10번이니까 만이네요. 영재 중생으로.